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저는 매일 전화 받는 게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동영상 하나 녹화하는데 계속 전화 와가지고 몇번 끊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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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옵니다. 발효, 미생물 발효 이거 배우고 싶어. 이렇게 옵니다. 도대체 미생물이 뭐야? 이제 이거죠. 저희들 유원 플러스균. 근데 요거 앞에 나온 게 이제 유인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인균보다 업그레이드된 균이 이제 유원 플러스균이죠. 요게 발효를 하는 발효 종자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생긴 거는 이제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식으로 분말로 돼 있는 거죠. 균이 왜 이렇게 가로로 돼 있어? 극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저기 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물로 돼 있으면 계속 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동결 건조를 시켜 놓은 거예요. 예, 동결 건조가 뭐야? 동결 으르고 건조 말라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로 된어그 미생물을 발효 종자균을 으르고 말른 거 동결 건조 그렇게 해서 가루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효를 배우고 싶어. 발효는 사람이 합니까? 미생물이 합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가장 근본적인 정말 기초 중에 기초죠. 이거를 잘 모릅니다. 자, 제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발효는 미생물이 99.9% 다 하고 사람은 0.1% 정도 미생물을 도와주는 거예요. 얘가 춥나 지금? 얘가 지금 덥나? 얘가 지금 배가 고프냐? 얘가 지금 배가 부르냐? 얘가 지금 자고 있느냐?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활동하고 있느냐? 사람은 그 옆에서 약간 비우 맞춰주는 거예요. 이제 미생물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돌봐주는 그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미생물이 99.9%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발효했느냐? 옛날에도 다 발효했습니다. 그때도 미생물이 다 발효했어요. 이는 비싼 발효 종자균을 돈 주고 사용을 안 해도 얼마든지 청국장 만들었고, 얼마든지 발효 김치 만들었고, 얼마든지 된장 만들었고, 뭐 장아찌 만들었고, 발효 음식들을 얼마든지 만들어 가지고 다 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물 좋고 공기 좋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농사 지을 때 농약 쓰죠, 비료 쓰죠. 그다음에 공기 어떻습니까? 막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지리산 꼭대기에서 우리가 그뭐 누룩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만든다 그래도 중국에서 황사암으로 뿌리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 같지가 않다. 한 100년 전만 해도 잘 되었죠. 50년 전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공예 세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발효 종자균을 사서 발효를 해야지 안정적으로 잘 됩니다. 그러면 발효 전문가라는 게 뭔가 하니, 아니, 이게 미생물이 99.9%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배울 게뭐 있어? 이러는데, 아니에요. 이 애들의 특징을 배워야 돼요. 이 애들이 도대체 뭐며, 이 애들이 어떤 그거를 하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그림 보면, 이게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이에요. 미생물들인데, 자, 이걸 굉장히 지금 이쁘게 그려놨죠. 뭐 아주 이제 요런 미생물들, 요 안에는 13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13종. 아, 물론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13종이 대장균입니다. 주류를 이루는 균들이에요. 그래서 13종 대장균들,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는 장군, 군대를 따지면 장군균이 13종이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이렇게 전체 발효의 특징을 다 만들고 있죠. 요 안에 들어있는 그런 균들이에요. 이렇게 어인화시켰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런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어요. 왜 이제 이렇게, 저기, 이쁘게, 재미나게 이렇게 그렸느냐. 여기 먼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균이라 그러면 일단은 무서워해요. 지금 뭐, 우리 주변에 균 있죠? 코로나. 완전히 그냥 뭐,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경제고, 뭐, 엉망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균은 뭐, 사람의 원수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균 때문에 막 모든 것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미 몇 종류 있는지 압니까? 거미. 지구상의 거미는 5만 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5만 종. 근데 5만 종류, 거미 하면 징그럽잖아요. 예, 막 무섭고, 왠지 쏙 내려와가지고, 내한테 탁, 뭐, 내가, 뭐, 이렇게
저기 독에 그거 돼가지고 죽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5만 종 거미 중에서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미 종류는 12종밖에 없습니다. 12종. 5만 종류 중에서 12종만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나머지는 전혀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심지어 사람한테 이로움을 줍니다. 거미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덕을 보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도 똑같습니다. 이 지구상에 미생물의 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사람이 밝혀낸 것보다 안 밝히는 게 지금 더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미생물 종 중에서 실제로,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종은 진짜 0.001%도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미생물들은 사람한테 이롭도록, 사람한테 유익하도록, 또 사람과 같이 공존하도록 진화한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 중에 저는 코로나 같은 이상한 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미생물들은 나쁜 게 하나면 좋은 게만 개, 10만 개, 100만 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거 가지고, 막 나쁜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벼룩 하나 잡으려고 초과 상관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쁜 거 하나 때문에 모든 미생물을 다 때려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인간은 미생물들과 공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생물을 바르게 이해하고, 아, 요런 좋은 점들이 있구나. 요렇게 우리가 공존하는구나. 요렇게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구나. 그걸 배우는 게, 있는 강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균에 있는 미생물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죠. 물론 책도 있고, 동영상 강의도 있고, 뭐다 있습니다. 그게 유튜브에 전부 다 오픈 다돼 있고, 책은 서점에서 사면 돼요. 황세란 유인균 발효,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 10초. 이렇게 해가지고 서점에서 사면 돼요. 예, 1년에 보통 만권 이상 나가는 책입니다. 지금 나온 지한 4, 5년 됐는데, 재판 3판, 4판인가? 하여간 좀, 여러 번 이제 출판이 다시 이제 그게 됐죠. 그래서 되게 많이 나가는 그런 책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책을 지은 저자한테 직접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하고 물어볼 거 물어보고 하면 더 좋죠. 더 좋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강좌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강의는 도대체 누가 하는데? 황세란 박사가 강의를 직접 합니다. 황세란 박사가. 자, 그러면 황세란 박사가 도대체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제가 요 사진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뭐 워낙 박사가 많아가지고 뭐 도대체 누가 누군지 뭐잘 모르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요게 황세란 박사가 지금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막 일체 강의를 못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무지하게 무지막지하게 강의를 많이 다녔습니다. 아침 뭐 월화수목금토 일할거 아침 점심 저녁 뭐 내내 강의만 다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의를 무지했죠. 이제 그게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은 강의에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제 비대면 강의로 이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황세란 박사가 이제 지금 강의하는 이 모습들이죠. 자, 요렇게 전국을 다니면, 요거는 이제 그 전국에 있는 50개 경찰청, 경찰서 전부 저희들이 다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요거는 황세란 박사가 옛날에 아침마당에 이제 한 3년인가 고정 출연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출연했는데, 그때 모습을 찍은 겁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나 이제 요런 데 다니면서 막또 거의 전국 겁니다. 다니면서 이제 강의했던 모습이고, 이 미생물 발효에 대해서 리얼하게 알기 쉽게 강의하는 아주 명강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황세란 박사 뭐 알겠다. 이제 뭐저 박사니까 당연히 똑똑하고 뭐또 강의 경력도 많고 하니까 뭐 잘하겠지. 근데 도대체 뭘 강의하는데? 그게 대해서 내가 짤막하게 알수 있도록 설명해 줘. 여러분 그게 궁금하죠? 네,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간단하게 이제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 여러분 잘안 보이시죠? 제가
자, 그럼 제가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강좌는 이제 그100% 비대면 이제 요 줌이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의를 들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나 이거 발효 배워가지고 창업할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발효 식초. 발효식초 가게, 아니면 발효 반찬 가게, 이걸 열 사람들. 어디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리 가르쳐 주는 데는 많고, 소스 가르쳐 주는 데 많고, 뭐 요리 비법 가르쳐 주고 있는 데 많은데, 미생물 발효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이제 서울 교육대학교에서 강의가 계속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가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뭐한번딱 모집하면 한 30명, 바로 마감입니다. 마감, 마감, 마감 이렇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좌가 안 열려요. 그래서 그런 걸 배우고 싶은 사람들,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배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이윤의 강좌를 열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좌를 들으면 이제 그런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특히 그 미생물 발효 여기에 이 파트에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우리가 더 강의를 잘하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는 한 개라도 더알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 미생물 이제 창업 그거하고 이거 내 집에서 좀 체계적으로 배워가지고 우리 가족들 좀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 우리가 대충 아는 거 그게 사실은 문제죠. 알라 그러면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배울 거다 배워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러면 제한테 전화를 걸면 돼요. 그러면 제가 요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동영상을 여러분한테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면 아 요런 거구나 하면서 해가지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물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제 해서 나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냥 예약하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석탄순으로 이제 되는데 근데 이제 한번 정도는 우리가 뭐 이게 뭐 대학교 입시처럼 뭐 시험책 이런 거 일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 강의 배우면 되는데 이제 최소한 면접은 있어요. 면접. 이제 왜 배울랍니까? 이래가지고 저하고 간단하게 면접하고, 그러면 우리하고 맞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고, 인원을 한 10명 정도, 10명 내외 정도를 하랍니다. 왜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리고 토론 위주의 그런 강의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으면 교육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은 우선 한 3, 4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저녁에 2시간 정도씩 합니다. 그리고 강의하기 전에, 미리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 강의 토론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이제 동영상을 두세 개 정도를 미리 보내줍니다. 그동안 막 이렇게 촬영했던 게 억수로 많거든요. 예, 그 다음 이제 주에는 이걸 토론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관련 동영상 두세 시간짜리를 여러분한테 미리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카카오톡 이런 걸로 딱 그걸 받으면 미리 공부를 하고 토론 시간에 들어오면 됩니다. 황사람 박사와 같이. 자, 그럼 황선원 박사가 박사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 박사야? 이러는데 이제 부산대학교 공학 박사입니다. 근데 공학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건축, 그다음 공대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이오, 미생물 이게 전부 공학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박사가 아니라 가지고 잘 몰랐는데 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모든 강의는 황선원 박사가 직접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같이 이렇게 그거 하면서 하고, 그리고 PDP, PDP가 PDF, PDF 강의 교환도 다 드릴 겁니다. 동영상하고 같이 이렇게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으로, 평소에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이 황사람 박사랑 이 토론을 하시는 분들은 또 평소에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러면 단톡, 이제 단체 카톡에 단톡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개별적으로 이제 황사람 박사하고 또 물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전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듣는, 미리 보는 거 매주 두세 시간 새로운 강의죠. 유튜브에 이제 올라있는 것도 일부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거 하고 막 이래저래 다 합해가지고 한총 90시간 정도를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그 끝나고 나면 이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유인균 발효 전문가 2급
자격 시험에 응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시험 쳐요. 네, 시험 치면 이제 그 70점 이상 맞으면 합격, 이제 그 밑에 불합격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다 70점 이상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 도대체 뭐야? 이러면 이제 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비공인 민간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요 뒤에 등록번호 2015-001921 이렇게 이제 그 요즘은 등록번호도 중요한가 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가지고 돼 있는데, 아, 그럼 이게 민간 자격증, 이제 그 비공인, 그리고 공인 자격증, 그 다음에 비공인 자격증,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 국가 자격증, 이게 또 차이가 뭐야? 국가 자격증은 억수로 좋은 거고, 민간 자격증은 그냥 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 자격증은 국가가 공인해 주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공인 중개사, 공인 회계사, 억수로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비공인이에요. 비공인이니까 억수로 좋지 않습니다. 기분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비공인 민간 자격증이다. 이래 생각하면 되고, 아니 그래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황세란 박사랑 도대체 어떤 걸 토론하는데, 그래 황세란 박사가 이제 15개를 여기에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걸 다 말하려니까 제 목도 마르고 물한잔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게 이제 매주 다른 토론이에요. 이 토론과 관련된 동영상을 두세 시간 여러분한테 전송하고 미리 공부해가지고 줌이라는 거 가지고 매주 두 시간씩 저녁에 이렇게 같이 토론하면서 이제 이 강의의 질을 높이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수가 있죠. 보통 강의를 할때 강사는 말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이게 강의 아니야. 어떻게 토론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는데 그게 사실은 앞으로는 별 볼일 없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세모 이야기하고 학생은 다 이렇게 보면서 받아줬고 그걸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발효 미생물 이거는 주입식 교육까지는 꽝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이런 교육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원래 동영상 이게 저희 판매용입니다. 저희들 이 미생물 이거는 전부 이제 우리가 이제 도서 출판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용으로 다 만들어진 건데 이번에 비대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공개되지 않은 판매용 동영상들을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강의를 직접 한 저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무 여러분들이 그걸 해주는 거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정도 교육, 그리고 직접 그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동영상 그걸 했던 그 강사가, 그 당사자가 직접 여러분들과 만나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큰 혜택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주입식 교육, 이거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교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수준을 높여가지고, 물론 이 수준 높은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당사자들, 그 황사람 박사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어제 또 새벽 4시까지 막 정말 이거 막 그림 다 그리고 요즘은 저작권 때문에 어디선 뺏기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거 저다 그려가지고 막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고생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그 혜택을 마음껏 받는 거니까 억울할 거 하나도 없고 무조건 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황세란 박사가 이제 토론 주제 이게 매주 다른 거지만 몇 개만 뽑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떤 거냐? 자, 여기에 보면 다섯 번째 내용이네요. 내가 만든 발효 음식 속에는 어떤 미생물이 있을까? 이게 이제 토론 주제예요. 내가 만든 미생물에는 내가 만든 발효 음식. 근데 여러분들이 매주 이제 새로운 발효 음식들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공개되지 않은 레시피들, 아주 핵심적인 레시피들 이런 것들을 미리 이러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요는 좀만 요거보다 더 작은 요만한 병을 보내줄 거예요. 조그만한 거그 보내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에 이제 발효한 거 그걸 조금 넣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면 돼요. 보내주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미경으로 봐요.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만드는 걸 보내주면 이제 이번 주에 수업 시간에 그걸 싹다 보여줍니다. 도대체 그게 뭐야? 이해가 안 돼. 한번 보여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요거는 인삼을 6일 동안 발효한 거예요. 자, 인삼. 인삼을 이제 현미경으로 촬영을, 그냥 현미경은 아닙니다. 일반 생물 현미경 가지고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위상차 현미경이죠. 위생물을 보는 현미경이고, 조금 비싼 거 써야 됩니다. 싼거 쓰면 또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제, 일본 이제 올림푸스. 이제 제가 뭐 일본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일본 자동차하고, 일본 현미경은 되게 좋아합니다. 차는 고장이 잘안 나서 좋고, 현미경은 잘 보여서 좋습니다. 자, 그래, 이제, 요렇게, 저기, 인삼을 6일 발효하면, 이제, 요런 형태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미생물이 도대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요게 미생물입니다. 요런 꿈틀꿈틀하죠? 요거. 여기 전부, 요거 사실은 다 미생물이에요. 요런 걸, 여러분이 직접 발효한 걸다 보여줄게요. 자, 요거는 보십시오. 이건 바나나예요. 바나나를 발효를 하면 이제 요런 모습이에요. 요 안에 요 지금 끈적끈적 막 움직이고 있죠. 예, 요게 전부 모습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가 발효한 걸 저희들이 수업 시간에 다 전송을 시킬 거예요. 요거는 이제 탁주를 발효하면 요런 게 이런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네, 요렇게 요 미생물들이 이렇게 보이죠. 예, 요 꿈틀꿈틀한 게 여기 전부 다 미생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생물들이 크기나 뭐 길이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요렇게 이제 정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그 현미경에 보면 이제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요렇게 해서 뭐 8마이크로, 2마이크로, 뭐 둥근 거뭐 요렇게 이제 지름을 재고 뭐 하면서 이제 미생물들 크기 같은 걸 이제 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는 뭐 이런 걸 이제 뭐밥 먹듯이 맨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굳이 이까지는 할 필요 없죠. 그게 1마이크로나 뭐 8마이크로나 어차피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요만한 걸그 달팽이 뿔 내가 길다 네가 길다 뭐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걸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를 할까 치유를 아홉 번째 토론 주제는 뭐 치료를 할까 치유를 할까 우리는 어떤 걸 택하면 좋을까 이제 내가 우리 가족 주치의가 되자 뭐 이런 이제 주제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아니 치료는 의사나 한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의사나 한의사들이 하고 이제 치유는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치료하고 치유가 뭐냐? 병이 나고 아프면 병원 가가지고 치료 받는 겁니다. 그거는 치료고. 근데 아프진 않고 뭐 전혀 탈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내 몸에 체질에 맞는 이렇게 발효 음식을 먹고 안 그래도 건강한데 더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면 더 좋죠. 그게 이제 치유죠. 내가 뭐 이렇게 특별히 아픈 건 아닌데 몸이 좀 뿌듯하다 아니면 소화가 좀안 된다 속이 조금 뭐 설사가 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발효 음식을 이렇게 먹고 그러면 여러분들 몸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의 주치의다 이제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애는 손발이 차니까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좋아. 우리 남편은 뭐 술을 많이 먹으니까 뭐 장에 좋은 어떤 이제 발효 음식을 먹으면 좋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거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토론한다. 그러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점. 무조건 뭐 먹으면 좋아. 그거는 주입식입니다. 그러니까 책 보고 뭐 보고 뭐 보고 뭐 좋아. 이제 촌스럽고 그런 거안 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 촬영을 오늘 한 6, 7번 정도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지금 거의 한 3시간, 4시간을 계속 떠드니까 목이 이제 계속 마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는 그럼 도대체 뭐 가지고 기준점을 잡는 거야? 제가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양오행을 가지고 잡습니다. 음양오행. 우리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뭐 엑스레이나 CT, MRI 이런 걸쓸 수가 없죠. 뭐또 진맥 이런 것도 할 수도 없죠. 이제 그런 걸 하게 이제 의사들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가 다리 나고 뭐 저쪽을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걸 전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음양 오행 이렇게 지금 여기서 뭐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하얗고 끊고 색깔이 얼룩달룩 하죠. 이게 바로 체질입니다. 그 사람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오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에 태어났다. 여름에 태어나고 화가 많다. 그럼 온 체질 불바다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제 제가 잠깐 한번 그런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사주, 가상의 사주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요런 식으로 온 천지로 불바다예요. 보십시오. 뭐, 불바다, 불바다. 그럼, 안 그래도 이게 화가 억수로 많은데, 나무 두그리가 막 불이 듯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까? 그렇죠. 시원한 음식을 먹어야 되죠. 수기운이 많은 음식. 이제 그런 걸 먹어야 되고. 그리고 온 천지로 물바다예요. 막. 물만 잔뜩 있어요. 어떤 걸 먹어야 됩니까? 그렇죠. 뜨뜻한 음식을 발효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내한테는 어떤 음식, 어떤 발효 음식이 좋아? 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 필요한 지식, 이제, 그것만 동영상을 미리 이제 다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황사람 박사랑 같이 이렇게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열 번째를 보면, 이제, 뇌는 신의 실패작, 물음표, 뇌는 마음의 하부조직, 뇌세포를 다루는 마음, 몸을 움직이는 마음, 마음을 쉬게 하는 방법. 자, 여기서, 마음을 쉬게 한다 그러는데, 몸은 그냥 자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놀고 있으면 몸은 쉬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쉬어? 마음을 어떻게 쉬어? 거기에 대해서 이 황세란 박사가 무지 리얼하게 또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하고 뇌에 대해서 연관 지어가지고 이제 마음이 편해야지 뭐 우리가 뭐 김치에 밥만 먹어도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그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 안 되죠. 그래서 마음하고 뇌 그리고 마음을 쉬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리얼하게 정말 함께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쪼매쪼매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황세란 박사는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그걸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억수로 많습니다. 15개 있는데 뭐 이게 말이 15개, 150개 될 수도 있고 뭐 1500개 될 수도 있는 거죠. 무궁무진하다고 보면 돼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관련 동영상을 이제 미리 줄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줌으로 영상으로 어떤 걸 강의하고 어떤 형태로 이걸 교육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그뭐 어떤 분들은 뭐 책이다 이런 게 책은 당연한 거고 책 읽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셈이 뭐 비법, 세상에 비법 없습니다. 예, 다, 모든 걸다 공개합니다. 다 오픈하고. 또 그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여가지고, 얼마나 잘 사용하고 응용하고, 그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죠. 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그 책을 지연이, 그 다음에 그 유인균에 대해서 또이 균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당사자. 그 당사자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이렇게 소통을 한다. 엄청난 혜택이죠. 그러다 보면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게 됩니다. 저 보십시오. 저도 공부하는 거 억수로 싫은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요즘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막 발음 물어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는 게 없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 보니까 요즘 많이 아는 게 많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잘 아는 사람이랑 여러분들이 매주 만나면서 함께 소통하는 거, 이게 최고의 교육적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혜택을 이번에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싶은 사람들은 일단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서로 소통을 해보고 또 대화를 해보고 여러분한테 맞는 그런 교육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수업을 할수 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을 못한다. 10명 내외. 뭐 보니까 아마 10명 밑으로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험 삼아 저희들이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또 다음번에 또 모으고 또 모으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맞다. 제 전화번호 마지막으로 제 전화번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요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고. 그리고 또, 나 그거 저, 너 도대체 그게 어디야? 나 알고 싶어. 그 유인균 뭐 이런 거 이제 알고 싶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보려고 그러면 이제 구글에서 쳐도 돼요. 행복한 발효 세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돼요. 하면 이제 행복한 발효 세상 나오죠. 예, 이렇게 이제 치면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둑놈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쭉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저희들 요뭐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실 수 있고 이제 저희 회사 소개도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뭐 어쩌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쭉 보시고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또 발효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제 옆에 요거 보입니까? 요거 요게 이제 로봇이에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물어보면 돼요. 이 로봇한테 발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여기에 질문을 하면 이 로봇이 또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러는데 로봇은 그런 거 전혀 없이 계속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려고 그러면 요 전화번호 있죠? 앞에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